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광명 중앙 하이츠 1차에 작년에 22평형을 4억에 매수를 했습니다. 신혼인데요. 리모델링 호재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,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야 될지,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.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, 조금 전에 상담을 받았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리모델링을 볼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.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게요. 작년에 22평을 4억에 매수하신 거죠. 4억에 매수하셨고, 리모델링 호재가 있고, 그쵸. 신혼이신데, 이제, 내 집장만을 해서, 네. 내 집장만을 해가지고, 내 신혼집을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느냐, 아니면 시세를 보고. 시세를 보고 매도하느냐. 네. 제가 전 상담에서 말씀드렸듯이, 내가 들어갈 금액과, 이 주변에 형성된 시세, 그리고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그 타임 답은 어느 정도 나오지 그쵸.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한번 볼까요? 입지부터. 자, 위쪽에 좀 지우겠습니다. 자, 지금 중앙 하이츠 1단지 아파트고요. 아파트고 위쪽에 중앙 하이츠 2단지 아파트. 그리고 이 지금 이 안쪽으로 19역과 15구역 사이에 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. 3단지 아파트를 제가 또 여기 상담 질문하셔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. 자,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지금 그 문의하신 아파트고요. 자, 광명사거리 역에서 7호선 광명사거리 역에서 약한 1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. 자, 보시는 대로 옛날에 광명 6타운이라고 했지만 재개발 구역들. 예전에 제가 여기 그 8구역에 그 지지부진하다.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? 했던 그 지금 내용을 보시고 나서 한번 본인 아파트도 주변에 있으니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. 자,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위쪽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으로 지금 재개발 9구역, 8구역, 그리고 지금 19구역, 14, 15구역 등등해가 11구역에서 여러 지금 정비 사업 부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, 자, 위쪽으로 가서 거래 현황 띄워놓고, 자,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건축이 됐고, 909세대 7개동 아파트입니다. 자,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나간 상태는 아니고 초기에서 조금 더 지금 진행된 상태의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, 22평 아파트. 지금 22평을 작년에 매수를 하셨죠.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2023년도 9월부터 7월 20 봤을 때 올해는 23년도는 지금 대부분 한 4억대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가격대를 볼 수가 있고, 예전에 지금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까지 올랐다가, 현재 지금 한 4억 선까지 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다. 자,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, 리모델링을 하더라도, 그리고 분담금, 추가 분담금,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성까지 봤을 때,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한번 볼까요? 아파트 들어가고, 중앙 하이츠입니다. 자,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봤을 때, 평균 대지 지분이 8.9평, 그리고 용적률은 308%. 그러다 보니까,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지 지분이 조금 작은, 아까 전에 그쵸. 번동 아파트보다도 좀저 작은 느낌 자체가 있죠.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청자분께서 납부하실 금액 자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. 자, 주변 신축 시세.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신축 시세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의 진행 단계별로 끝까지 일단 신혼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떤 단계별로 일정 시점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리모델링의 어떤 정비 사업의 단계별로 한번 매도 타임을 잡아서 일정 부분의 이득을 가지고 좀더 조금씩 그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한 시청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.